MBC. 요새 많이 까이고 있어요. 도대체 왜 까이는지. 아, 너 진짜 이제 MBC가 아니라 내가 까이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아, 너 진짜 왜 그래?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 MBC를 엄청 탄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의 정부가 뭔가 하나 보여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본보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기본이 되면은 뭐 KBS라는 거는 국영방송이니까 국가라는 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못하지만 그래도 MBC는 민간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본보기를 잡아서 하려니까는 MBC를 계속 두드리지 않나. 그리고 그쪽 분들이 아집들은 있어. 그러니까 한번 끝을 그분들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때리지 않을까? 때리는 이유는 뭔데요? 네. 얘기했잖아, 본보기. No. 여론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정말 후진국 같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 근데 뭐 선진국인 지금 뭐 건너편 나라 일본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집 있는 분들이 한 번쯤은 건드렸으니까 끝을 보고 싶은 것 같아. 근데 MBC 조금만 기다리시고 힘내세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오겠죠. 파이팅! 그러면 언론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당연하지. 언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하다못해 무속인 나부터 저 길가에 청소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박스 주스로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탄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고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거잖아.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본보기 삼아서 하나를 좀 제물로 삼으신 것 같아. 특정한 분들이.